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현대음악의 거장, 작곡가 오희동 교수 출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장이라니까 너무 좀 쑥스럽네요. 부끄럽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우리 수요 초대석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부탁드립니다. 곧 제가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공연이 있어요. 네. 7월 30날은 그 용인시 예. 용인 여성회관에서 용인 문화재단 초청으로 공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8월 13일에는 가평의 그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라는 아주 재미나는 제목 그 타이틀의 그 음악 공연장에서 네. 저희가 만든 그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죠. 소리마녀의 비밀상자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 준비와 또 연습으로 요새 한창이고요. 또 11월에 있을 제 피아노 솔로곡 소나기를 만나다를 작곡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는 요즘 방학이라 수업은 없고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학장 임무를 맡고 있어서요. 행정 관련 업무가 좀 있고요. 또 제가 10년 전부터 그 클래시컬이라고 얘기하는 클래시컬 그 문화예술 전문지인데요. 거기에 작곡가 이야기, 음악 이야기를 기고해 오고 있는데 그런 글을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클래시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글로벳죠. 예, 클래시컬 제가 편집위원으로 갔는데 딱 교수님 먼저 쓰고 계셔서 아, 뵙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방송에 제가 모셨습니다. 저도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사진으로만 뵙고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실제로 보니까 별로죠? 아니요, 더 멋있어요. 진짜. 이게 사진은 다 날씬하게 나와서 실물로 보면 다들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등치가 컸나. 근데 뭐 꼭 날씬하다고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곡가 오희동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석사,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동아 콩쿨과 창학회 작곡 콩쿨에서 입상했고 세계 여성 작곡가협회 국제 콩쿨, 아베트 뮤직, 링컨 국제 콩쿨 등에서 입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런던을 비롯하여 홍콩에서 열린 ISCM ACL 세계음악제, 히로시마 현대음악제,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 싱가포르 2013 아시아 작곡가 연맹음악과 함부르크 등지에서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음악가들의 창작 공간 초청 개인 발표를 가졌고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다섯 개의 변주곡은 관객이 뽑은 친근한 한국의 현대음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위한 발레 연습,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옹해야와 포엔즈 피아노를 위한 흥타령, 솔로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나게 살사춤을, 키즈 오페라, 소리 마녀의 비밀 상자 등이 있습니다. 한국 작곡가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말씀하신 대로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곡가 오희동 교수와 함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4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클래식에서 현대음악 작곡이라고 하면 네. 뭔가 느낌이 좀 난해하고 어렵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음악의 정의와 현대음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현대음악 어렵죠. 쉽지 않죠. 어려운 건가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 많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보다는 정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니던 그 옛날 시절보다는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나는 현대음악 음악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유학생활을 포함해서 한 햇수로 한 13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요. 와.
그리고 돌아온 게 90년도 초예요. 네. 근데 들어와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현대 음악이 음악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 10년도 넘었으니까 13년 전과 네, 비교해서 좀 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나 우리나라 현대 음악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참 궁금해.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네. 아마 깜짝 놀랄 걸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했냐 그랬더니 네. 아니 하나도 안 변해 손 놀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안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여전히 그 좀 일명 난해하다, 네. 어렵다는 그런 현대음악이 주류였고요. 그다음에 연주자들도 이렇게 현대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연주자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네. 그런저런 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뭐 심지어는 과자 먹다 잤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음악회에서. 어떻게 그 정도로 이제 네. 현대음악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서 네, 네. 이제 어렵게 생각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좀 열린 마음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음악도 좀 새로운 음악도 들어보자라고 들어보시면 의외로 현대음악 재밌는 거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은 작곡도 하고 작곡 발표회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개인 작곡 발표회는 굉장히 많이 안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초청으로 한번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작곡 발표, 개인 발표회 하는 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곡 쓰는 거는 뭐 쓰겠지만 그 네. 이후에 일도 많고요.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네. 뭐 라떼 얘기해도 괜찮죠? 아, 물론이죠. 마음껏 오늘 하시면 됩니다. 90년도 초에 제가 귀국했을 때 작곡가들 사이에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절대 연주자가 3명 넘어가는 곡을 발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왜죠? 돈 쓰고 아~ 기 쓰고 네. 망신당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오픈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연주자 섭외가 쉽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주자 섭외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연주비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들고. 네. 근데 이제 연주자가 많아지면 연습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일정 잡기가 다들 네. 바쁘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가 좋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귀국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으면 저도 뭐 솔로나 뚜엣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을 텐데 네. 그때만 해도 아주 큰 편성에 욕심이 좀 과했던 거죠. 네.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6명, 그러니까 저까지 하면 7명이 필요로 하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연습 날짜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밤 11시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스케줄이 다 안 맞아서.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연주 망했죠 뭐. 아니 교수님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다니 정말 이렇게 어떻게 반응이 좀 안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네. 그래 뭐 다 감안하고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때 처음이다 보니까 또 욕심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힘들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긴 해요. 그러면 교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현대음악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좀 이거 정말 이렇게 내가 계속 공부해오고 이런 좀 난해한 뭐 그렇다고 제가 성격상 그렇게 뭐 난해하질 않아서 그런지 제 곡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제가 아주 그렇게 난해하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네. 그래도 좀 더 좀 쉬운 재미있는 그런 현대음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좀 리듬 박자가 좀 쉬운 그런 음악을 쓰자. 이게 음악이
음이 날카로운 것도 힘들긴 하지만 네. 사실 박자가 막 많이 변한다든가 리듬이 어렵다든가 그러면 훨씬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처음 그리고 그 생각에서 쓴 음악이 바로 피아노를 위한 발레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발레 연습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이제 발레 연습에 필요한 실제로 발레 연습에도 피아노 반주를 해서 발레 연습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확한 박자, 그다음에 길이, 프레이즈 길이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런 곡을 썼죠. 그리고 이제 발레 연습할 때 굉장히 발레 동작이 힘들기 때문에 네. 아주 아름다운 음악, 이제 선율이 좀 잘 드러나는 음악 이런 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완전 조성 음악을 뭐 썼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율이 잘 드러나는 또 좀 할 수 있는 한 예쁜 그런 선율의 음악을 써보자 했던 게 바로 피아노를 위한 발레 음악입니다. 1996년도에 초연을 했는데요. 그 초연하고 났을 때 그날 현대음악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평을 들었어서 네.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죠. 행복하셨겠습니다. 네. 저희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공연 실황이네요, 교수님. 네네. 90년도에 작곡하셨지만 이거 연주 저희가 듣는 건 2017년도. 17년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오이돈의 피아노와 무용수를 위한 코다가 있는 발레 연습 중 1악장 플리에, 2악장 땅뒤, 3악장 대과제, 허원숙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확실히 라이브 공연이라 또 이 발레리노가 그때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 소리가 좀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실황 공연을 듣는 기분이 생생히 나서 공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오이돈의 피아노와 무용수를 위한 코다가 있는 발레 연습 중 1악장 플리에, 2악장 땅뒤, 3악장 대과제 들려드렸습니다. 헌숙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할 때 피아노를 잡고 선 발레리노가 발레의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런 퍼포먼스가 보는 사람이 좀 놀랬을 것 같아요. 교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새 놀랄 일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안 놀랐나요? 사람들이 놀랐다기보다는요. 네네. 좀 신선하다. 신기하다. 뭐, 신기하다. 그다음에 흥미롭다. 사실 이렇게 발레리노나 네. 뭐 여기서는 발레리노 남자 무용수가 있지만요. 발레리노를 가까이서 연습하는 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해 하시고 흥미롭게 보셨는데 또 한편 이제 발레리노가 나온다니까 무용수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왕자 복장을 하고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있었나 봐요. 예상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연습이잖아요. 발레가 그렇죠. 어떤 발레 공연이 아니라 발레 연습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냥 연습복을 입고 나오니까 아, 그 왕자복을 입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또 우리가 이 발레리나 발레리노를 볼 수 있는 건 발레 전용 극장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을 하면 음악당인데. 이야, 아주 또 특별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현대음악이 아니면 또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오이돈에게 네. 작곡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글쎄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나 자신을 확인하고 느끼고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거울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 네. 자신을 거울이 없다면 사실 뭔가 비춰보지 못하면 자기를 볼 수는 없으니까 자기 표정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늘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늘 그것만 보고 있진 않잖아요. 저는 제가 작곡가로 오늘 소개를 받고 또 네. 제가 작곡가로 저를 소개도 하지만 정말 늘 작곡만 하고 살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작곡 말고도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만드는 일도 좋아하고 이제 다양한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울을 볼 때면 제 자신의 장점, 단점, 남이 보지 않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고쳐가기도 하고 메모세도 다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말도 걸어보고 이런 것처럼 작곡할 때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나를 정말 가감 없이 볼 수 있는 솔직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저에게 작곡한다는 것은 거울을 보고 나를 늘 반추해 보면서 거울 보면서 뭐 나를 더 망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거울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작곡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도 볼 수 있고 내가 나의 솔직한 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롯이 나를 보면서 솔직해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역시 거장다운. 자꾸 거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너무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이 거장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지만 제가 계속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들은 피아노를 위한 발레 연습을 이 작품을 좀 더 발전시킨 작업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그냥 피아노로만 일곱 악장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아시겠지만 발레 연습이라는 게 발을 잡고 하는 그 바 운동하고 네. 그냥 마루에서 이렇게 뛰고 뭐 이런 걸 연습하는 마루 운동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네. 처음에 96년도에 그 곡을 작곡했을 때는 발을 잡고 연습하는 그 일곱 가지 동작을 위한 곡만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거기에 이제 발레 보시면 무용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동작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그 후에 때 뭐 피루엣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음악을 코다로 이제 붙여서 2016년도에 무용수하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한 악장을 더하는 작업도 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2003년도에 쭉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음악의 그 첫 번째 악장 뿔리의 악장의 그 주제를 네. 가지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변주곡을 썼는데요. 이 곡이 감사하게도 그
하이파이 뮤직이라는 그 인터넷 오디오 동호회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그 실내악 음악 한 1300여 곡 중에서 네. 10곡을 뽑아서 이제 당시 그 서울시 교향악단 그 수석 부수석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그 음악회를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명 관객이 뽑은 친근한 현대음악 이런 타이틀로 음악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곡이 선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거의 뭐제 자랑은 아니지만 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게 선정이 돼서 연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응들이 현대음악 작곡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현대에서 저를 아주 힘껏 응원하는 그런 힘이 됐었습니다. 저는 교수님 인터뷰하면서 좀 놀란 게 제가 교수님 제주 해녀 공연과 앨범을 위해서 메트로폴리탄이랑 카네교를 가서 2016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발레리나 교수님 모셔갔어요. 그래요? 제주 해녀를 발레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서 저도 리사이트로 해서 발레랑 같이 했었는데 묘한 공통점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이은성 교수님이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데 만약 들으신다면 제가 교수님 오이동 교수님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자, 관객분들이 뽑은 친근한 현대음악.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오이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다섯 개의 변주곡 중 주제와 변주곡 1번과 2번. 페터 회르의 첼로와 안드레아스 에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지금 들려드립니다.
파리. 오이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다섯 개의 변주곡 중 주제와 변주곡 1번과 2번. 페터 헤르의 첼로와 안드레아스 에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곡을 들으면서 제가 애니메이션 판타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그 경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기분 좋은데요? 아, 동화 같습니다. 5774님, 오이동 교수님 멋지세요. 머리카락도 잘 어울리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라 거의 TV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네. 이게 메시지를 저희가 봤는데 뭐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아, 그래요? 일본, 아, 글로벌이네. 예, 반디앱으로 다 유튜브를 요즘에 보니까. 그렇군요. 오늘 지금 혹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아, 저는 그 작곡가가 아니라 약간 디자이너 느낌이 처음에 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보니까 무슨 약간 그 디올 같은 느낌도 나고. 아,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자, 6821님, 오이동 교수님 새로운 시도가 대단하시네요.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재미있고 별로 안 어려워요. 교수님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공! 성공이네요. 김서연님, 현대음악 작곡가 오이동 교수님과 반가운 만남.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용구님, 제가 생각하는 현대음악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라 생각합니다.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멋진 표현이시네요. 네. 네. 사실 현대음악이라는 게 컨템포러리라는 게 동시대에 일어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너무 난해한 그런 음악이라고 인식이 박혀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면 현대음악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교수님을 모시면서 우리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현대음악을 조금 더 가깝게 하는 것을 목표로 일주일 내내 삼았는데 아, 그러세요? 뭔가 이 다가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은 오이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 때문? 부모님.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정경의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까지 나온 걸로 보면 부모님 덕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음악을 전공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피아노랑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인가 저희 부모님께서 왜 그런지는 이유도 설명을 안 해줘서 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어린 꼬마한테 작곡법이라는 책을 사주셨어요. 몇 살 때요?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때는 안 읽었죠. 아니,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죠.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에 나은영 선생님이 쓰셨던 네, 그 작곡법이라는 책이었는데 네. 뭐 그 책이 지금 웃으셨지만 초등학생이 스스로 읽어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화성학을 배우게 됐어요. 네. 근데 그 화성학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화성학이요? 네. 와, 공감이 안 되는데요. 화성학이 굉장히 재밌었고 화성학을 네. 배우면서 또 틈틈이 이제 짧은 선율도 써보고 네. 피아노 곡도 작곡해보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재밌구나. 네. 그래서 음악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좀 극적인 계기가 아니어가지고 좀 재미는 없네요. 아닙니다. 아니, 극적인 계기죠.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그 나은영 선생님의 작곡책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같은 전공생으로서 저는 굉장히 쇼킹하고 그렇죠. 왜 그런지. 이거는 와, 그 부모님의 오늘도 느낍니다. 일단 전국에 계신 우리 학부모 부모님들 조기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단 던지시죠. 아, 흥미롭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드리면 네. 제 기질상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연습을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는 못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피아노 전공을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자, 속보 드립니다. 그 예술을 전공하고 싶은데 음악에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기 싫어하신다면 작곡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연주자들 네. 작곡도 힘들지만 네. 사실 연주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녹록지 않잖아요. 늘 자기 체력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루락도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스스로 느끼고 남이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거의 수도자 생활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작곡을 자연스럽게 작곡을 하게 된 게 저한테 굉장히 행운이었다 생각이 되는데요. 교직에 몸담고 계셨지만 항상 음악을 좋아하셨고 또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도 그래서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 교수님의 곡을 또 듣고 싶은데 가곡 작곡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교수님? 저 가곡 좋아해요. 가곡 작곡하는 거 조성 가곡도 좋아하고 현대음악 네. 그리고 현대 가곡 쓰는 것도 좋아해요. 현대 가곡으로 작곡을 하면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성 가곡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좀 정다운 가곡 이런 스타일이 많이 되는데 네. 현대 음악으로 가곡을 작곡을 하면 좀 재미있는 표현들을 할 수 있어서 작곡도 좋아하고 그런 작곡도 좋아하고요. 합창곡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먼저 제가 좀 불러볼 수 있는 영광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바리톤 곡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주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가곡 말씀하신 한국 가곡 합창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경동호 작사, 오이돈 작곡, 빨래, 알토 김옥선, 테너 박유준,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미 합창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교수님 한편의 네.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가사가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네. 와 이거 좀 탐나는데요. 와 경동호 작사 오이던 작곡 빨래를 알토 김옥선 테너 박희준과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3068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 저희 게시판이 지금 폭발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터의 분위기까지도 좋게 만들어주는 가곡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조연숙님 정말 멋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688님 작곡가 오이던 이야 소리의 디자이너 만나게 돼 엄청 기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네. 교수님 앞으로 그 교수님을 소개할 때 현대음악을 안내하는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멋진데요. 아 교수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약간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은데. 자 정종숙님 화분에 물지면서 귀 쫑긋했습니다. 감사한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가희님 목소리 듣고 어리신 분 같은데 경력도 화려하시고 거장이라 하시길래 궁금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켰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목소리가 그리 젊으신가요? 현대음악 하시는 분이라 트렌디하신가 봐요. 교수님 그거 보십시오. 제가 거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켜서 교수님 팬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현대음악의 거장 오이동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행복한데요. 아 교수님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간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네요.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세상에. 네. 교수님 네. 오늘 방송을 듣고 네. 이 현대음악의 꿈을 꾸는 이 전공을 원하는 학생이나 네. 또 부모님께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현대음악, 뭐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네.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사실 쉬운 일은 없다고 하지만 네. 클래식 음악 전공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대중음악 쪽으로의 쏠림 현상도 심하고요. 그렇지만 전제가 본인이 클래식 음악을 만약에 전공하고 싶어한다. 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재능도 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부모님들 아까 저희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만 그 성공한 음악가들의 화려한 지금 현재의 모습 무대 위에서의 그 멋진 모습만 보고 네. 이제 달려가는 거는 좀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훌륭한 음악가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전가 노력하고 그 숨겨진 그 피땀 뭐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작곡가 오이돈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라면 좋은 작품을 오래도록 정말 작곡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인데요. 좀 큰 꿈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곡으로 오래도록 작곡을 하려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음악적인 영감도 떠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력, 건강도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꿈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작곡가 오이돈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선배님, 또 제 개인적으로는 동종업계 예술가 선배님을 만나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또 이 곡에 대한 진중함, 또 거울을 바라보는 이 솔직함, 마지막에 좋은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려운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으리라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요. 교수님, 제가 네. 다음에 또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또 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인 내일 오페라디오에서는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오이던의 솔로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나게 살사춤을 박지현의 바이올린과
박상현이 지휘하는 화음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